자, 3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n interesting observation. 자, 한 흥미로운 관찰이죠. 자, 그런데 어떤 관찰입니까? This pertinent to. 자, 우리 pertinent가 여기에 관련된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무엇과 관련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게 어디까지야? 여기까지겠지. 자, 그랬을 때 자, 뭐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바로 자, idea. 개념. 근데 무엇에 대한? 바로 instinctive urge 하면은 자, 본능적인 충동이죠. 이 정도 단어는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본능적 충동에 관한 어떤 개념과 관련된 그런 자, 한 가지 흥미로운 관찰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 여기에 자, 키워드 하나 내었네. 자, displacement activity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원래 displace 하면은 place 하면 뭐야? 두다잖아. 어떤 자리에 두다. displace는 뭔가를 이동시키다예요. 반대말이죠. 근데 이동시키는 뭐 activity라는데 그냥 아, 이거는 키워드니까 전문 용어겠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냥 displacement activity라는 것이 한 가지 흥미로운 발견이래요. 자, 그랬을 때 요거에 대한 부연 설명해 주는데 자, 이 displacement activity라는 것이 발생을 한대요. 근데 언제 발생하느냐? When two incompatible response tendencies 자, 두 개의 자, incompatible, compatible 하면 양립 가능한 두 가지의 양립 가능한 반응 경향들이 그래서 얘가 주어겠죠? 이러한 반응 경향들이 are 어떻게 될 때? simultaneously 자, 동시에 이거 알아야 됩니다. 동시에 어떻게 될 때? aroused 자극이 될 때 자극하다, 각성하다 이거죠. 자,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두 개의 양립이 불가능한 경향이 동시에 자극이 될 때 그때 발생한대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양립 가능하지 않은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할 때 그때 자극 발생한다. 이러고서 이제 자 이거 다 뭐야? 도입이잖아. 이 displacement activity에 대한 설명이 나왔죠. 이랬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봅시다. 자 B 먼저 볼게요.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가 나오면 이제 너무 땡큐지. 그럼 뭐야? 앞문장의 사례가 뒷문장에 나와 있는가? 즉 두 가지의 양립 불가능한 것이 동시에 나왔을 때 그때 뭔가 발생하는가? 요거를 환기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새가 자 한 새가 might be faced with 무엇을 직면할 수 있습니까? rival, 라이벌을 직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라이벌이야? that elicits both attack and fight, a flight. 자, attack and flight, 공격과 도주, 둘 다죠. 공격과 도주 둘 다를 끌어낼 수 있는, 이거 끌어내다잖아. 그렇게 끌어낼 수 있는 라이벌을 직면을 한다 이거예요. 싸울 수도 있고 튈 수도 있는 그런 라이벌과 직면을 한다고 치자 이거죠.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C를 먼저 볼게요. 우리 한 문장씩 보기로 했으니까. 자, C 보면은 certain species of fish. 자, 물고기의 특정한 종이죠. 그런데 자, 컴마 컴마 나왔네. 이거 제껴 볼게요. 그러면 동사 나오죠. 얘가 또한 보여준대. 우리 중요한 거. 이거 또한이잖아. 또한. 추가적 나열이죠. 그렇다면 앞에 누가 뭘 보여주고 얘네가 또한 뭘 보여준다 하는데 아직 뭐 나온 게 없잖아. 설명밖에 안 나왔지. 정의밖에 안 나왔잖아. 맞죠? 그러면은 아, 그러한 물고기 종이 또한 such 그러한 뭔가를 보여준다 했을 때 얘는 아, 안 되겠구나 하고 1번으로 확실히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가닥을. 이해되시죠? 추가적 나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랬을 때 보시면은 아, 예를 들어서 한 새가 한 마리 있는데 얘가 도주할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런 라이벌을 맞닥뜨렸다고 치자. In this situation, 이런 상황에서 behaviors, 행동이 displayed, 보여져. 근데 어떤 행동이야? That appear to be. 자, appear to는 우리 seem to랑 똑같죠? 뭐랑 똑같아? Be irrelevant. 무관해 보여. 상황과는 그 상황과는 무관해 보이는 어떤 그런 행동들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것의 사례가 뭐야? Such as 예를 들어서 그루밍과 같은 그루밍이 뭔데? 털 관리하는 거잖아. 갑자기 동물들이 그루밍 한다는 건 털 관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갑자기 얘가 이런 라이벌을 맞닥뜨린 상황에서 갑자기 털 관리를 한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갑자기 자 한 새가 있어. 근데 이 새가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털 관리를 해. 아직 설명만 하고 이게 뭔 소린지 얘기를 안 해줬잖아. 근데 갑자기 물고기의 특정한 종 또한 그렇게 맥락 없는 어떤 행동을 보일 수가 있어. 하고 가기에는 너무 이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A를 한번 보자고. A를 보시면은 자 이거는 지금 이제 다른 사례로 아예 넘어가는 거잖아. 물고기의 사례로. A를 보시면은 at times. at times 하면 가끔씩이잖아. 가끔씩. 자 가끔씩 그 행위가 무엇과는 다르대요? 그 행위가 뭘까? 이게 만약에 바로 뒤에 온다면 그루밍이 되겠지. 이 행위는 뭐랑 다르대? 정상적인 그루밍 행동이랑 다르대. 아 그루밍 얘기 계속 하고 있네. 다른 걸로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얘를 마무리 지어주고 그 다음에 피쉬 얘기로 넘어가야겠죠. 자 그런데 정상적인 보통의 그 그루밍 행동이랑 다르대. 근데 인댓 나왔어. 얘들아 인댓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한다는 점에서잖아.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누가 무엇한다는 점에서 다르대. 자 그랬을 때 it seemed hurt. 그 그루밍은 어때 보여? 굉장히 바빠 보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얘는 또 discontinued. 지속되지 않아. 중단이 돼. before. 누가 무엇하기 전에? 그 그루밍이 완료되기 전에. 그렇다. 이 두 가지의 측면에서 보통의 그루밍이랑은 다르다 이거죠. 그렇지만 on other occasions 자, 그 행위는 자, 다른 경우에는 또 그 행위가 it's not distinguishable. 또 뭐랑 구분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바로 정상적인 그루밍 행위랑은 또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가끔씩은 구분이 되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구분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라이벌. 나랑 이제 아버지의 원수 딱 만났는데 갑자기 내가 털 관리해. 이거 뭐야? 굉장히 incompatible. 상황과는 양립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 갑자기 튀어나온다 이거잖아. 맞죠? 자, 근데 그러고 나서 아, 가끔씩은 이러고 다른 때는 또 보통의 그런 어떤 때는 그루밍. 자, 이게 지금 뭐야? 이게 티가 나는 경우지. 어떤 점에서 티가 나? 굉장히 급해. 막 그루밍 엄청 빨리 해. 그리고 막 다 하기도 전에 끝나. 그럼 티가 나는데 근데 어떤 때는 또 티가 안 난다 이거잖아. 이런 구현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자 이제서야 이제 추가적 다혈 다른 사례를 얘기를 하니까 올소를 쓸 수 있겠지. 다른 것으로 넘어갔어. 자 그랬을 때 자 C 보면은 특정한 물고기 종들이 예를 들어서 뭐 스틱백과 같은 뭐 사례죠 그냥. 얘와 같은 그냥 특정한 종들이 또한 보여준대. 그러한 방금 위에서 보였었던 그러한 out of context 맥락에서 벗어난 displacement activity를 보여준다 이거죠. 자 그랬을 때 when at the boundary between its own territory and that of another stickleback 자 어디에 있을 때 바로 경계지. 그런데 between 나왔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자, between 보면 and 찾아야겠지. 바로 경계는 경계인데 1. 자기 자신의 영토. 그리고 이 또 다른 stickleback의 영토가 되겠죠. 이거 영토. territory. 그것이잖아. 자기의 영토와 또 다른 stickleback의 영토의 경계에 있을 때. 근데 comma where 하고서 자, 부연 설명 나왔어요. 자, 그 comma where.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그곳에서는 both attack and escape behaviors are elicited. 자 뭐랑 뭐 둘 다야? 공격할 수도 있고 이번에는 flight라고 안 나왔어. 뭐라고 나왔어? escape이라고 나왔어. 이번에는 이제 탈출 행동이 탈출 행동과 공격 둘 다가 are elicited 이끌어질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 경우에 자 이제 여기서부터 주어 동사 나오죠. 이러한 경우에 부적절한 nest building behavior 뭐야? 갑자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가 튀어나와? 네스트를 짓는 거, 둥지를 짓는 행위가 is often displayed, 발견이 된다 이거죠. 보여진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게 요거는 꼭 알아주세요. 수능이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동물과 관련해서 It's a fight or flight response. 이거 정말 많이 나옵니다. 동물과 관련해서, 생물학에서. 동물들이 이 flight distance라는 게 있단 말이야. 도주거리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A라는 동물이야. 그런데 이 나만의 어떤 도주거리라는 게 있어요. 요 범위 안에 들어오면 나는 싸워야 되고 아직 안 들어와 있으면 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은 어떤 나의 천적을 봤을 때 도주를 하든지 이게 플라이트야. 비행이 아니라 도주. 튄다. 혹은 파이트를 할지. 그때 보통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반응을 한다 이거예요. 생물학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개념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그거지. 나의 라이벌. 얘랑 파이트하거나 플라이트 해야 되는 걸 결정해야 되는 그 라이벌을 보는 상황에서 갑자기 생뚱맞은 행동을 하게 된다. 이게 바로 displacement activity의 사례잖아요. 아, 정의잖아요. 그거에 대한 사례 지금 두 가지를 보여준 거라고. bird한테 하나, fish한테 하나. 이랬죠? 이런 개념은 정말 중요합니다.